예, 제과 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자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과자의 개요가 되고요. 과자의 개요 중에서도 이제 포인트 원이 되는데 과자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란 곡식 가루, 밀가루, 쌀가루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재료, 달걀, 유지, 설탕, 우유 등을 넣어 굽거나 튀긴 것으로 빵은 주식으로 먹는 반면 과자는 기호식품으로 섭취함. 이렇게 과자의 정의를 내려놨고요. 그다음 이기적인 팁을 보면 빵 과자의 구분 기준이 있는데요. 이스트의 사용 여부, 설탕의 배합량, 밀가루의 종류, 반죽 상태 등을 가지고 빵과 과자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빵과 과자의 구별하는 방법 중에서 여기 하나 또 빠진 것은요. 발효 여부, 이스트의 사용을 하는 거에 따라 발효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도 빵과 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자의 정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말고 동경제과학교의 양과자과에 보면 그 교재에 과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가 과자의 경의 첫 번째가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형태, 모양이 있는 것. 또세 번째는 바로 먹을 수 있게 완성된 것. 또 제조된 것. 이렇게 과자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자의 조건은 미적으로 뛰어난 것일 것, 그다음 미각적으로 뛰어난 것일 것, 위생적일 것, 영양적으로 뛰어날 것. 이렇게 과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자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과자의 분류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팽창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또 가공 형태에 따른 분류, 가열 형태에 따른 분류, 또 지역적 특성에 따른 분류, 수분 함량에 따른 분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팽창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여기에도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화학적 팽창, 물리적 팽창, 또 유지 팽창, 무팽창, 복합형 팽창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먼저 화학적 팽창을 보면요. 화학적 팽창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화학 팽창제, 베이킹 파우더나 소다 등을 사용하여 반죽을 팽창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종류로는 파운드 케이크, 레이어 케이크, 또 케이크 도넛, 머핀, 팬케이크, 과일 케이크, 반죽형 쿠키가 되겠습니다. 네, 물리적 팽창을 보면요. 공기 팽창이라고도 하는데요. 반죽을 휘저어 거품을 만들어서 공기를 포집하여 팽창시키는 방법으로 달걀의 신장썰과 오븐의 열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종류로는 스폰지 케이크 있고요. 엔젤푸드 케이크 있습니다. 엔젤푸드 케이크는 지금은 자격증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전에는 자격증 시험에 나왔는데요. 엔젤푸드 케이크는 이렇게 동그란 그 신설로 같이 생긴 틀에다 굽는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폰 케이크, 또 머랭, 거품형 반죽 쿠키, 마카롱 쿠키 등이 물리적 팽창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팽창은 밀가루 반죽에 유지를 넣은 후 접고 밀어펴기하여 유지의 층을 만들어 유지층 사이의 증기압으로 팽창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종류로는 퍼프 패츄리가 되겠습니다. 퍼프 패츄리는 자격증 시험 품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기를 공부하시면 접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팽창. 팽창 작용을 주지 않고 단지 수증기압의 영향을 받아 조금 팽창하는 방법. 종류로는 파이, 타르트, 쿠키 등이 되겠습니다. 복합형 팽창은요, 두 가지 이상의 팽창 방법을 사용하여 팽창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종류로는 이스트하고, 화학, 베이킹 파우더, 소다, 그 다음에 이스트 플러스 공기, 또 다음에 화학 플러스 공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팽창 방법을 이용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공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요, 가공 형태에 따른 분류는 케이크류, 이것도 뭐 여섯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데 케이크류, 데코레이션 케이크, 공예 과자, 초콜릿 과자, 냉과류, 캔디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케이크류는 양과자류, 생과자류, 페이스트리류가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요. 하나씩 보면 양과자류는 반죽형 거품형
형이 서구식 과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운드케이크나 롤케이크, 후르츠케이크 등을 얘기하고요. 생과자류는 수분 함량이 많은 과자, 화과자류, 페이츄리는 퍼프페이츄리, 각종 파이, 데니시 페이츄리를 얘기합니다. 데코레이션 케이크는 스펀지에 크림을 바르고 장식하는 제품들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요. 기본 제품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여 맛과 시각적 효과를 살린 케이크를 얘기합니다. 공예 과자는 미적 건강을 살린 과자로 먹을 수 없는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공예 과자도 전부 다 식용이 가능한 재료를 이용해서 공예 과자를 만드는 게 추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초콜릿 과자를 보면 배합의 초콜릿을 사용한 과자류, 예를 들어서 초콜릿 샌드 코팅 제품이 되겠습니다. 초콜릿을 이용한 과자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봉봉오 쇼콜라라고 해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과자를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냉과류, 차갑게 하여 먹는 과자를 얘기하고요. 무스나 바바루아, 아이스크림, 샤벳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캔디류는 설탕류를 주원료로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설탕 과자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열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가열 형태에 따른 분류는 익히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건데요. 구운 과자, 튀긴 과자, 찜 과자, 냉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구운 과자는 오븐의 열을 이용하여 구운 과자를 일반적인 과자를 얘기하고요. 튀긴 과자는 기름을 이용하여 튀겨낸 과자입니다. 튀겨낸 과자가 저희가 자격증 시험에 보면 찹쌀 도넛이 있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도넛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빠지고 요즘에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찹쌀 도넛이 있습니다. 제과에서는요. 빵에서는 또빵 도넛이 있긴 한데 지금은 제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찹쌀 도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찜 과자는 수증기를 이용해 만든 과자고요. 냉과는 수분을 얼리거나 차갑게 만든 과자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른 분류를 보면 한과, 양과, 화과자, 중화과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과는 한국의 전통적인 과자로 밀가루에 꿀, 설탕을 넣어 반죽하여 기름에 튀겨낸 과자이고요. 강정이나 뭐 다식 등 이런 거를 과자를 얘기를 합니다. 양과는 서양식의 과자를 말하고요. 비스킷처럼 오븐에 굽거나 사탕과 같이 굳혀서 만든 과자를 얘기합니다. 화과자는 일본 과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본 과자의 표기를 화과자라고 써놓고 일본 과자라고 합니다. 화자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일본을 의미하는 한자로 쓰기 때문에 화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과자로 밀가루, 찹쌀, 가루팥, 설탕 등을 너 손으로 정교하게 만든 과자를 일반적으로 화과자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단맛이 좀 강한 편인데 요즘에는 화과자도 많이 달지 않은 과자를 많이 만들어서 장인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화과자는 중국의 전통적인 과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과자의 분류 다섯 번째를 보면 수분 함량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생과자하고 건과자로 나눠지는데요. 생과자는 수분의 함량이 30% 이상인 과자를 얘기하고 건과자는 수분 함량이 5% 이하인 과자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쿠키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종류는 반죽형 쿠키가 있고요, 거품형 쿠키가 있습니다. 반죽형 쿠키는 드롭 쿠키, 스냅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 그다음에 거품형 쿠키는 스펀지 쿠키, 머랭 쿠키, 이렇게 마카롱 쿠키를 얘기하는데요. 반죽형 쿠키 중에 드롭 쿠키는 반죽형 쿠키 중 수분 가장 많은 수분을 함유하는 소프트 쿠키로 짜는 쿠키를 얘기를 합니다. 스냅 쿠키는 설탕 함유량이 많아 슈거 쿠키라고도 하며 밀어펴는 쿠키를 얘기하고요. 쇼트브레드 쿠키는 유지 함유량이 많으며 밀어펴는 쿠키입니다. 자격증 시험 품목에서는 쇼트브레드 쿠키가 있습니다. 거품형 쿠키, 스펀지 쿠키하고 머랭 쿠키가 있는데요. 스펀지 쿠키는 스펀지 케이크 반죽과 유사하며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쿠키, 짜는 쿠키가 되고 전에는 핑거 쿠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자격증 시험에서 핑거 쿠키는 또 빠졌는데요. 핑거 쿠키가 있고요. 머랭 쿠키, 마카롱 쿠키, 흰자를 사용하여 머랭을 제조해서 짜는 쿠키고요. 머랭 쿠키는 지금 자격증 시험 품목에서도 있습니다. 머랭을 만들어서 아몬드 분말하고 분당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짜는 쿠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자의 재료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자의 재료와 기능은 뭐 여러 가지 그 재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또 자세하게 다루는 과목이 있습니다.
재료과학 쪽에 가면 또 자세하게 또 있으니까요. 그때 또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과제 재료와 기능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를 보죠. 제일 먼저 이제 밀가루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밀가루 보겠습니다. 밀가루 단백질과 전분 등이 구조를 형성하고 밀가루 특유의 향을 내는 재료고요. 기능은요, 제품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밀가루는 저희 제과에서는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구별을 하고요. 일반적인 케이크는 단백질 함량이 7에서 9%, 회분 함량이 0.4% 이하, 폐하가 5.2인 박력분을 제과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뭐 제과에서 반드시 박력분을 사용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박력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열 배합의 반죽형 케이크는 염소 폐백이 잘된 박력분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강력분은 글루텐 함량이 높아 이스트에 발생된 가스를 잘 보호하여 빵의 점탄성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빵에서는 강력분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과자에서는 박력분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종류에 따른 제품의 박력분은 고급 케이크를 만들 때 많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력분은 쿠키나 케이크 도넛이나 일반 요리할 때는 중력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력분 파이용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빵에도 강력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제의 재료와 기능 중에 설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기능이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미제 역할도 있고요. 껍질색, 수분 보유력, 연화작용, 천연향. 종류에서는 설탕, 자당이라고도 하죠. 포도당, 유당, 물엿 등이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에서 감미제라고 되어 있는데 단맛을 내어 전체 제품 맛을 좌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미제 설탕이 단맛을 내는 느끼게 하는 것이죠. 제일 큰 역할이죠. 다음에 이제 껍질색은 카라멜화 작용, 갈변 작용에서 껍질색을 진하게 갈색으로 내게 하는 기능을 하고요. 수분 보유력, 제품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연화 작용, 밀가루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기능도 있고요. 천연향, 꿀, 당밀, 전화당 시럽과 물엿 등을 사용하여 각각이 가진 고유한 향을 내기도 합니다. 감미제 종류는 설탕, 자당, 포도당, 유당, 물엿이 있습니다. 설탕을 또 자당이라고 하고요. 사탕수수로 만든 이당유이기도 합니다. 유당은 우유 중에 당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는 제품을 유연하게 해주는 재료로 믹싱 중에 공기 흡입 작용을 하여 반죽에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유지의 아주 중요한 그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크림성, 쇼트닝성, 안정성, 신장성, 가소성. 여기 지금 말하는 다섯 가지 기능은 아주 어떻게 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여서 조금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림성은 믹싱을 할때 공기를 포집하여 크림이 되는 성질을 말하고요. 쇼트닝성은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안정성은 쿠키와 같이 저장성이 큰 제품에 사용할 때 산패에 견디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스킷이나 쿠키 파이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신장성은 파이 제조 시에 반죽 사이에서 밀어 펴지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퍼프 패츄리의 파이 제조 시에 밀어 펴는 성질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소성은 고체에 힘을 주면 유동체와 같은 성질을 나타내며 힘이 없을 때 힘을 없애도 변형시킨 모양 그대로 남아 성질을 말하는데요. 파이나 퍼프 패치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소성은 고체 성분의 변화에서 단단한 외형을 갖추고자 하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가소성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유지의 다섯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류로는 쇼트닝, 버터, 마가린, 식용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쇼트닝은 지방이 100%인 거고요. 마가린은 버터를 대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달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자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가 또 달걀이고요. 요즘 같은 때는 달걀이 또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제과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외국에서 달걀을 수입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달걀이 재고에서는 빠질 수 없는 재료여서 자, 달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달걀 단백질은 밀가루 단백질과 상호 보완하는 구성 재료가 되며 식욕을 돋우는 성분과 수분 공급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도 보면 다섯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조 형성, 두 번째는 수분 공급, 세 번째는 결합체, 네 번째는 팽창제, 다섯 번째는 유화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 형성은 제품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달걀 단백질이 밀가루 단백질을 보완을 해서 구조 형성을 하고요. 수분을 공급하는 건데요. 수분은 달걀의 전란의 75%가 수분이고 노른자의 50%, 흰자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걀은 수분이 많이 있는 거죠. 결합체는 커스터드 크림과 같이 엉키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팽창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믹싱 중 공기를 혼입해가지고 굽는 중에 팽창을 일어나게 합니다. 유화제 역할도 하는데요. 노른자의 리스틴이 유화 작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유에는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구성 재료가 되며 유당은 껍질생과 수분 보유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는 구조 형성, 껍질색, 수분 보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 형성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품의 구조를 형성하고요. 껍질색은 우유에 함유된 유당이 캐러멜 작용으로 껍질색이 착색된다. 그다음에 수분 보유는 80% 수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유의 종류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과학 시간에 많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우유의 종류를 보면 시유가 있고요. 탈지우유, 농축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 과자의 재료가 굉장히 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제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식재료로서 식감을 조절하고 케이크 반죽의 대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이제 여기는 세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식감 및 반죽의 대기 조절, 반죽 내부의 진기압 형성, 글루텐 형성. 글루텐 형성에서 필수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금 보겠습니다. 소금. 소금의 짠맛이 적절해야 제품의 맛과 향을 제대로 미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빠질 수 없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과자도 그렇지만 빵에서는 절대 소금이 빠지면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은 부질의 향미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다른 재료의 맛을 내게 하는 게고요. 설탕의 단맛을 순화시키는데요. 설탕의 단맛을 순화시켜서 감미도를 조절합니다. 향료, 향신료가 그 다음에 있는데요. 독특한 향, 또 제품의 차별화를 하는데, 또 제품의 향미를 개선하는 거고요. 향신료는. 제품의 차별화는 독특한 향은 제품을 차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많이 흔히 사용하는 것은, 바닐라 향을 제과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 시험에서는 바닐라 가루 향을 쓰고 있지만 제과점에서 고급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바닐라 빈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기와 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과 기기에서는 믹서기가 있고요. 또 제과 기기와 도구에서는 믹서기, 반죽기, 또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동 제과기, 오븐, 비스킷 정형기, 그 다음에 또그 외에 부속 도구의 종류 및 특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과기와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 재료를 부수거나 혼합한 후 치대어 글루텐 형성 공기 포집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제과에서 쓰는 믹서는 일반 요리할 때 쓰는 재료를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기를 포집할 때 많이 씁니다. 뭐 글루텐 형성할 때도 당연히 쓰고요. 빵을 만들 때는 글루텐 형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쓰지만 제과에서는 공기를 포집할 때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버티컬 수직 믹서가 있고 수평 믹서, 스파이럴 믹서가 있는데 제과에서는 대부분이 버티컬 수직 믹서를 사용하고 수평 믹서와 스파이럴 믹서는 제 빵에서 보통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반죽기가 나와 있고요. 반죽기에 보면 종류를 또 보면 도우 컨디셔너, 분할기, 라운더, 자동 형성기, 롤러, 바르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빵에서 많이 좀 쓰는 어떤 도구의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죽 날개의 분류 및 특징에 보면 믹서, 이것은 이제 가만히 보면 믹서의 구성품이 되는데요. 믹서 볼은 반죽을 위하여 재료를 섞는 데 사용을 하는 이게 큰이 그릇이 되겠죠. 그 다음에 휘퍼는 많은 양의 달걀이나 생크림, 믹서 볼에 넣어서 거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제과에서는 반죽을 만들 때 설탕이랑 계란을 넣고 믹서로 거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터는 버터나 크림 상태의 물질을 교반 혼합할 때 사용하는데요. 보통 휘퍼로 크리마를 해서 또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만 또 비터로도 작업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훅은 빵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과에서도 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퍼프 패치를 만들 때는 반죽을 할 때는 훅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 제과기 에어 믹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 반죽하는 1단계의 기계로 공기의 비중을 조절하고 온도 또한 자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주 큰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동 제과기가 되겠습니다. 오븐을 보겠습니다. 오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크 오븐, 로터리 레크 오븐, 터널 오븐, 프랑스 빵 전용 오븐, 컨벡션 오븐, 튀김기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데크 오븐은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도 자격증 시험장에 있는 검정원에 있는 오븐들은 다 데크 오븐입니다. 입구와 출구가 같고 소규모 제과점에서 많이 사용하며 제품을 손으로 넣고 꺼내기가 편리하고 소량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로터리 레크 오븐, 레크 오븐 또는 로터리 오븐이라고도 하며 오븐 속에 선반이 회전하여 구워지는 오븐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터리 레크 오븐 같은 경우에는 제과점, 큰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저희가 빵을 만들어서 아니면 과자를 만들어서 식힐 때 이렇게 락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판을 꽂아놓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꽂아놓는 락커가 4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철판을 꼽는 게 많겠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물이 오븐 안에 들어가서 뱅글뱅글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아주 수십 장의 철판을 집어넣고, 과자를 구울 수 있게끔 만드는 오븐을 얘기합니다. 터널 오븐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곳에서 하는데요. 입구와 출구가 다르고 틀의 크기에 제한받지 않으며 윗변과 아랫불의 조절이 용이하고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집어넣고 나오는 곳이 달라서 터널 오븐을 통과하면 뭐 바로 구워져 나와서 작업을 하는 아주 대량생산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빵 전용 오븐, 프랑스 빵을 굽기 적합하도록 설계한 오븐으로 오븐 바닥에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프랑스 빵 전용 오븐은 보통 스팀을 나오게 되어져 있는 오븐들이 대부분입니다. 컨벡션 오븐, 오븐 안에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서 제품을 굽는 오븐인데요. 자격증 시험을 보는 데는 데크 오븐이 되어 있지만 제과점에서는 보통 데크 오븐하고 컨벡션 오븐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좀 많은 제품을 구울 때, 예를 들어서 마카롱도 컨벡션 오븐에 구우면 잘 구워지고요. 크로와상이나 퍼프나 데니시 페스츄리라든가 일부의 쿠키 이런 것들은 컨벡션 오븐에 구우면 아주 수분이 잘 말라서 잘 구워진 오븐입니다. 컨벡션 오븐에서 식빵을 구우면 제품이 마르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다 데크 오븐에서 구워야 되고 컨벡션 오븐은 수분이 조금 많은 과자를 구울 때 쓰면 아주 좋은 오븐이 되겠습니다.
튀김기.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도넛류를 튀기는 익히는 기계를 말한다. 튀김기가 있고요. 자, 비스킷 청연기.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보면 비스킷 청연기가 있습니다. 비스킷 청연기 반죽에 수분 함량이 많거나 유지 함량이 많은 짜는 형태의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사용하는 지정량기가 있는데요. 여기 반죽을 큰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철판을 놓고 자동적으로 짜는 어떤 그런 정연기를 얘기합니다. 비스킷 정연기. 그다음에 부속도구의 종류 및 특징을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도구가 또 있긴 한데요. 스패츌라, 나무주걱, 고무주걱, 모양깍지, 회전대, 돌림판이라고도 하고요. 스크래퍼, 밀대, 체, 저울, 온도계, 기타 도구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자를 만들 때나 빵을 만들 때 아주 많이 쓰는 도구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도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용도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패츌러는 완성된 케이크에 데코레이션 크림을 바르거나 철판에 반죽을 넣어 표면을 팽팽하게 패닝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이 보셨겠지만 생크림 케이크 만들 때 위에다가 생크림을 얇게 바르는 도구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I자로 된게 있고 L자로 된 것도 있어요. 살짝 굽혀진 것도 있는데요. 살짝 굽혀진 L자는 크림 같은 거를 바를 때, 아니면 롤케이크를 말 때, 그 롤케이크 반죽에다가 잼을 바른다든가 이럴 때 쓰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L자로 된 것도 있습니다. 스패츄라. 고무주걱, 나무주걱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을 때도 쓰고요. 특히 고무주걱 같은 경우에는 그릇에 묻은 반죽을 재료를 긁을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모양깍지. 모양이 다양하여 짤주머니 끝에 넣어 데코레이션 크림이나 머랭을 짜거나 부드러운 반죽을 철판에 짤때 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이 있어서 뭐 꽃을 짠다든지 해서 데코레이션 케이크를 만들 때,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때 앞에다가 짤주머니 앞에다가 놓고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회전판, 돌림판은 오븐으로 구운 케이크 파이를 올려놓고 데코레이션 크림이나 초콜릿으로 코팅 작업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것도 사용하지만 쉽게 이해하시려면 생크림 케이크 만들 때 위에다 놓고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크림을 바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스크레이퍼는 빵 반죽을 나눌 때 사용한다. 이렇게 쇠로 된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있는데요. 빵 반죽을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밀대는 둥근 막대 모양의 도구로 반죽을 일정한 두께로 밀어펴거나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밀어펴기 작업을 할 때는 밀대를 사용을 하고, 또 빵을 만들 때도, 성형을 할 때도 밀어펴기 할 때, 밀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는 가루를 곱게 치거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저울은 물건을 측정하여 사용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온도계, 물체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여 적외선 온도계, 액체 온도계, 수분 온도계 등이 있습니다. 기타 도구는 파이용 칼, 붓, 동그릇, 밀대, 각종 틀과 여러 종류의 펜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아주 다양한 도구들이 아주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